와, 제가 이렇게 얼굴 보고 강연을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제 책이 코로나가 막 터진 이후에 나왔어서 얼굴 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릴 그럴 시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온라인으로만, 특히 부모님들을 온라인으로만 많이 뵙다가 이번에 파주 출판도시에서 100주년 어린이날 특집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갖게 돼서 정말 저도 기대가 되고요. 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어린이날 잘 보냈어요? 너무, 아니에요? 그래도 선물도 받고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래요. 100주년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른들도요. 어른들도 사실 어린이날을 다 보냈었어요. 선생님도 어린이날을 너무 즐겁게 설레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어서 어린이날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어린이날 지나서 어버이날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른들도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이런 어린이들도 모두 좋은 시간 함께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어린이날 100주년이라고 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제가 파주 출판 도시랑 마음이 통했나 봐요. 여기서도 신문지 연필을 준비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근데 저도 뭐가 좋을까 하다가 어린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연필이잖아요. 게다가 이게 신문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우리가 나무를 아낄 수 있어요. 나무가 베어져서 연필이 되지 않고 계속 푸르게 남아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신문지, 지우개 연필을에다가 하나씩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와서 질문에 답을 맞춘다던가 이런 친구한테도 먼저 줄 거고요. 그럼 우리 저는 제가 쓴 책을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해를 낚은 할아버지라는 책이에요. 혹시 아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어요? 해를 낚은 할아버지 알아요? 와, 반가워요. 지금 학교나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많이 활용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정말 감사한데요. 해를 낚은 할아버지는 2년 전에 출간이 돼서 지금 제가 글을 썼고요. 남미리 작가님께서 그림을 너무 아름답게 정말 잘 그려주셨어요. 제가 제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항상 제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주제로 한 아름다운 동화책을 만들고 싶다, 아름다운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작가님께서, 그림 작가님께서도 그렇고 여기 아스토로이드 출판사에서도 같이 너무 아름답게 책을 잘 만들어 주셔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짜잔! 인형극으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춘천 인형극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형극제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뽑혀가지고 이렇게 인형극으로도 탄생을 했어요. 제가 대본에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극단 로기나레라고, 여기 로기나레 극단 로기나레 식구분들이시거든요. 국제 무대에서도 이렇게 공연하시는 분들이신데 마침 인연이 돼서 이렇게 너무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이따가 제가 살짝 하이라이트 장면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인형극으로도 여러분들 또 만나뵐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 너무 궁금하죠? 해를 낚은 할아버지가 도대체 해를 낚았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인형극을 만들어준 극단이 로기나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연을 맺게 된게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2년 전에, 그러니까 Save the Children이라고 국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게 Save with Story라는 캠페인인데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읽어주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저희도 참여를 했고 특별히 2년 전에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극단에서 읽어주게 된 거였어요. 로긴 아래에서 이렇게 실감나게 재밌게 읽어주는 거 한번 같이 잘 들어볼까요? 네, 이거 끝나면 제가 퀴즈를 한 두 개 정도 낼 건데요. 도대체 정답이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힌트 하나 드리면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잘 거기 동물 어떤 동물들이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보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다들 모였구나. 네. 오늘은 이 할머니가 해를 낚은 할아버지라는 우리 책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와, 재밌겠다. 어때요? 아주 재밌겠지요? 네.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해를 낚은 할아버지. 낚시를 아주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못 낚는 것이 없었지요. 오호! 대왕고래! 너로구나! 할아버지는 대왕고래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주었지요. 거대한 대왕고래를 잡고 나니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낚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자, 으라차차!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낚싯줄을 힘차게 던졌어요. 그런데 낚싯줄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뭔데 이렇게 힘이 센 거야? 한참을 낑낑거린 끝에 낚싯줄이 느슨해졌어요. 퐁당! 아이고 세상에! 할아버지가 낚은 것은 바로 해였어요. 이를 어쩌지? 뜨거운 해는 바다를 데우기 시작했어요. 더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렇게 더운 바다는 내 평생 처음이야. 문어와 거북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우와, 북극곰 살려!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이 떠내려왔어요. 발을 동동 구르던 할아버지의 눈에 달이 떠오른 것이 보였어요. 옳지! 할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낚싯줄을 힘껏 던졌어요. 가까스로 달이 낚싯줄에 걸렸지요. 영차! 조금만 더! 천번! 할아버지가 달을 바닷속으로 떨어뜨렸어요. 차가운 달은 바다를 빠르게 식혀주었지요. 살았다! 북극곰이 안도의 숨을 내뱉었어요. 해와 달이 바닷속 깊이 가라앉자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아야! 보이지 않으니 쿵! 쿵! 여기저기 부딪혔지요. 바로 그때 수많은 해파리떼가 드둥실 떠올랐어요. 우리가 어둠을 밝혀줄게요. 다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아요. 해파리들의 빛이 반짝반짝 바다를 수놓았어요. 어서 해와 달을 돌려놓아야 해요. 북극곰의 말에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뜨거운 해를 어떻게 하늘로 올려보내지? 무슨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모두 생각에 잠겼지요. 아하! 이 방법 어때요? 문어가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먼저
거북이가 바다 깊숙이 내려갔어요. 거북이는 해를 등에 지고 바다 위로 올라왔어요. 등껍질이 두꺼워서 별로 뜨겁지 않았어요. 내 차례군. 할아버지가 낚싯줄로 해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물살을 가르며 대왕고래가 나타났어요. 대왕고래는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뱉었지요. 거대한 물기둥이 해를 향해 솟아올랐지요. 해는 높이 높이 올라가서 마침내 하늘 위에 걸렸습니다. 야호! 야호! 다시 환해졌다! 다시 환해졌다! 야호! 다시 환해졌다! 그런데 달만 남아있으니 바다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아쭈! 너무 추워. 거북이는 등껍질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달은 어떻게 돌려보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오돌오돌 떨렸어요. 차가운 달은 저희에게 맡기세요. 범고래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달아! 달아! 오디스 언니! 달아! 오디스 언니! 달아! 흩어져서 여기저기를 살폈지요. 찾았다! 커다란 조개 껍데기 안에서 둥근 다리 모습을 드러냈어요. 다리 너무 차가워서 조개 껍데기에 담긴 채로 배에 실었어요. 북극은 지금 밤이니까 달을 북극으로 가져가서 올려보내자.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북극으로 출발! 범고래가 빠른 속도로 배를 밀어주었어요. 북극은 온통 깜깜했어요. 앞에 빙하! 조심해! 할아버지가 재빠르게 뱃머리를 돌렸어요. 꽝! 배가 빙하에 부딪혀서 조개 껍데기와 다리 튕겨나갔어요. 범고래들이 손살같이 헤엄쳐갔지요. 지금이야!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범고래들이 꼬리를 있는 힘껏 휘둘렀어요. 팡! 조개 껍데기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달은 그대로 올라가 하늘에 걸렸습니다. 우와! 우리가 이긴다! 우와! 우리가 이겼어! 끝난 거야! 우와!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해와 달이 돌아온 하늘에는 아름다운 오로라가 춤을 추었지요. 감사해요. 어때요? 재밌었어요? 어린이 여러분들이 좋아해줘서 제가 어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 거니까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해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해를 낚은 할아버지가 해를 낳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일단 책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 같이 한번 조금 보고 지나갈게요. 일단 처음에 이런 장면 여기 앞에 남미리 작가님, 그림 작가님께서 그려주신 건데요. 할아버지 집 마당이에요. 아이들이 이걸 보고서 색칠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출판사에서 따로 올려주셨거든요. 출판사 홈페이지 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색칠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꾸미고 싶은 것들 꾸며도 보고 이러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정말 서정적인 그림책을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그림 표현을 잘해주셔가지고 마치 약간 수묵 담채화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문제 낸다고 했었죠? 자, 퀴즈예요. 읽어드릴게요. 안녕, 나는 땡땡땡땡이야. 흰수염 고래라고도 불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동물이 바로 나야.
길이가 무려 33미터, 몸무게가 190톤까지 나가기도 하거든. 벌써 손든 친구들이 몇 명 있네. 나중에 만나면 귀여운 너를 내 등에 태워서 놀러 다니고 싶어. 정말 재밌을 거야. 어? 정답!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그러면 아쉬우니까 두 친구가 동시에 대답을 해볼게. 일단 먼저 손 들었던 여기 보라색 옷 입은 여자친구랑 친구 있게 잠깐 나와보겠어요? 보라색 입은 여자친구랑 저쪽에서 네, 그 안경 낀 친구 네, 나와서 동시에 대답 말해볼 수 있어요? 동시에. 자, 정답은? 대왕고래! 와, 맞았어요. 여기 선물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물로 이거 그거 말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다 알고 있었죠? 선물이에요. 와, 박수 쳐줘서 감사합니다. 네, 대왕고래가 한 마리였어요. 대왕고래가 세상에서 제일 큰 동물이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낚시를 너무너무 잘하는 할아버지여서 세상에서 제일 큰 대왕고래까지 낚은 거예요. 진짜 잘하는 할아버지니까 해까지 낚았겠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실수로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죠. 너무 대왕고래까지 낚고, 이건 퀴즈는 아니에요. 너무 대왕고래까지 낚고서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그만 눈을 감고 던졌는데 해를 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수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어요. 네. 뭐라고요? 질문 있는 친구 있어서. 그게 이따 계속 그냥 그걸 모르고 계속 한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구까지 낚아버리는 게 아닐까요? 지구를 낚는 것도 너무 재미있는 생각인데요. 지구를 낚아서 우리 다 같이 우주로 가면 그것도 재밌겠어요. 그쵸? 네, 재미있는 생각 같이 나눠줘서 고마워요, 친구. 친구도 이따가 하나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면서 제가 이제까지 실수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는 사람 없죠. 어른들도 없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배우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웠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해를 낚은 할아버지도요, 다시는, 이번에 큰 일을 겪었잖아요, 다시는 해를 낚는 실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실수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거는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를 해서 실수야 라고 물론 가벼운 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책임을 끝까지 할아버지도 지고 있어요. 끝까지 태양과 햇님과 달님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도 여러분들께 더 보여드리고 싶었답니다. 이거 하나 또 같이 말하고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보통 이렇게 일직선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사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엉켜있다고 해요. 왔다 갔다 엉망진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자전거 탈 줄 아는 친구 있어요? 많이 있네요. 네, 자전거 배울 때 손 들어줘서 고마워요. 자전거 배울 때 우리 막 넘어지고 한 번에 타자마자 이렇게 막 쌩쌩 달릴 수 있었던 친구들 없죠? 한 번에 타자마자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젓가락질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지금은 자전거 너무 잘 타죠. 네. 네, 손 든 친구가 있어서 또 물어볼게요. 잠시만. 네, 마이크를.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저 예전에 자전거 탈 때 두발 자전거 연습할 때 자꾸 맨날 넘어져서
울고 짜증냈어요. 그래요, 맞아요. 잘 안 돼서 울고 짜증나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했어요? 연습했어요? 네. 계속 연습하고 했어요. 목소리 한번 내보고 싶었구나. 네, 계속 연습했더니 지금은 탈 수 있어요? 네, 우와. 지금은 잘 타요. 잘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경험 나눠줘서 고마워요. 네, 마이크 나오는 거 너무 신기하죠? 어, 친구, 너무 좋은 경험을 나눠줘서 선생님이 이거 아까 저기 질문한 친구도 같이 이거 혹시 네, 선생님이랑 네, 여기요. 네, 고마워요. 여러분, 아까 자전거 타고서 넘어지고 그래서 울고 짜증나고 그랬는데 결국은 계속 연습했더니 해냈죠.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중요한 경험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아버지도 지금 열심히 자기가 한 실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해결해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들은 자꾸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너무 힘들죠. 네,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 그래도 막 잘 견뎌와서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힘든 일들은 언제든지 또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코로나도 많은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잘 이겨냈잖아요. 여기 동물 친구들처럼 우리도 함께 힘을 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독후 활동을 제가 많이 만들어서 올려놨는데요. 춤추는 부펜이라고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도 있고 아스트로로이드 출판사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이거는 독서 치료 활동지를 올려놓은 건데 다양한 것 중에 하나를 따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한테 있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런 걸 알아두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학교에서나 다른 데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가족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경찰 아저씨도 있고 선생님 저는 한 4명은 될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4명은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럼 3명은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또 2명은 돼요. 2명 정도는 있어요. 그래요. 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다른 사람들한테 요청하고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를 낚은 할아버지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동물 친구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하고 있죠. 그림 너무 잘 그려주셨죠. 네, 표현들 잘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해를 낚고 깜깜해지고 추워지고 더워지고 이런 위기들을 해를 낚은 할아버지도 잘 이겨낼 수 있었대요. 자, 여기서 또 문제 하나 더 나가요. 누구일까요? 나는 추운 곳에서도 지내서 차가운 바다도 익숙해. 물이 지어 다니는 우리는 협동도 잘하고 와 벌써 알고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헤엄칠 수도 있어. 꼬리 힘이 무척 세서 사냥할 때 꼬리를 자주 이용한단다. 달을 올릴 때에 결정적인 힌트. 우리가 도움이 돼서 기뻤어. 이번에 특별히 다섯 명 볼게요. 여기 친구 한 명, 여기 친구, 네, 그 무지개 옷 입은 친구랑, 네, 여기 친구랑, 그리고 남자친구, 네, 또 한 명만, 거기 뒤에, 예, 뒤에 친구, 네. 일단은 이따가 또, 이따가. 자,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크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정답이 뭔지. 근데 아까 받았구나. 괜찮아? 또 안 줘도 괜찮아요? 고마워요. 자, 그럼 다 같이 큰 소리로 정답은? 벙고래! 우와! 박수! 맞아요, 벙고래예요. 네, 벙고래 특징이었어요. 잠시만요. 이거 줄게요.
네, 정답 맞춰줘서 고마워요. 범고래도 고맙대요. 아, 네. 네, 그럼 범고래가 한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범고래 도와줘. 범고래는 머리도 좋다고 해요. 그리고 무리 지어서 함께 다닌대요. 그래서 협동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제가 마지막에 이게 달을 하늘로 올리는 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결할까 막 고민을 했는데 사실 수많은 발명품들에서요 꿈에서 발견된 거 되게 많아요. 재봉틀 있죠. 재봉틀도 꿈에서 발견했고요. 여러 많은 수학자들 있잖아요. 수학 문제 막 안 풀리는 거 자고 있는데 수학 꿈에서 막 풀고 있대요. 네, 꿈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도 감사하게 꿈에서 너무 아름답게 해결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꿈에 이렇게 봉구레 두 마리가 나와서 이렇게 빵 하고 쳐 올렸는데 진짜 불꽃놀이가 터지듯이 조개가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하늘에서 반짝여가지고 아, 이 장면을 꼭 그림에 이렇게 잘 표현하고 싶었는데 남미리 작가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마지막 장면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로라로 끝나죠. 네, 해가 달이 둘 다 지구에 해와 해도 있고 달도 있어야 오로라가 생긴대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가 오로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해도 돌아왔고 달도 돌아왔고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오로라가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었어요. 오로라 본 친구 너무 어렵죠. 보기 너무 어렵죠. 근데 진짜 가면 저도 선생님도 아직 못 가봤어요. 저번에 가고 싶었는데 알래스카를 가려다가 코로나로 못 가고 귀국을 했는데요. 여기 너무 아름다운 오로라가 이 세상에 이렇게 정말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색깔 말고도 보라색도 있고요. 인형극에서도 너무 잘 만들어주셨어요. 오로라 장면을 막 서라운드로 이렇게 나중에 인형극에서 보면 마치 북극에 간 것처럼 아름다운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시면요 뒤에 영어 번역을 해놨어요. 저희가 이게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쓴 거거든요. 한 6년 정도 미국에서 지내다가 왔는데 거기서 미국 친구들이랑 함께 번역을 자연스러운 영어로 잘 해놨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출판사의 아이디어로 플랫북을 만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플랫북으로 붙이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보시면 짠! 이쪽은 한글, 이쪽은 영어. 이렇게 해서 영어 공부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책이 너무 예뻐서 붙이기 아깝다고 그냥 잘라서 마치 하나의 영어 책으로 그냥 이렇게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나중에 만드는 법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영어도 초등학교,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녹음을 잘 해왔어요. 그래서 The old man who caught the sun. 네. There was an old man who loved to fish. 네, 다 알고 있죠? He could catch anything. 내용 다 알죠, 우리? 네, 아까 한글을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영어는 진짜 자꾸 들어야 이렇게 귀에 익숙해져서 또 들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아까 출판사 홈페이지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창의력 활동지도 있어요. 창의력 활동지는 여러분들 낚시 아까 하릴라칸 할아버지가 자꾸 낚시하니까 낚시하고 싶었죠. 어떤 것들을 낚을 수 있을지도 알아보고 또 해를 낚게 됐을 때 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해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싶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친구는 해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네,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범고래가 되어서 보물찾기를 하는데 어떤 보물을 낚았을까? 이런 것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네, 다 이렇게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양한 독후활동들 더 있어요. 막 과학활동도 있고요. 네, 아까 색칠하고 꾸미는 거 문어책갈비는 이따가 나눠드릴 거예요. 출판사에서 선물로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남미리 작가님께서 또 재미있는 걸 숨겨놓으셨어요. 그림 작가님 문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문어들을 너무 재미있게 표현하셨는데 명화 따라잡기 명화 패러디를 막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 보면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인데 보세요. 똑같죠. 문어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이렇게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책갈피 오늘 나눠드리는 거에도 여기 보면 비너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작품들 패러디한 것들 여기 있거든요. 네. 클림트 작품도 있고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네? 뭐라고요? 아, 네, 영화. 저 저기 영화 있는 거 이미 찾았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영화는 무비, 그러니까 우리가 명화라고 한 거예요? 어, 명화 찾았어. 명화요. 아, 그랬어요. 네, 명화를 알고 있는 친구였구나. 네, 여기 진짜 그림 좋아하는 친구들은 찾아보면 재밌을 거예요. 비너스. 네. 뭐라고요? 전 저 그림 책에 있어요. 저 그림 책에 있어요. 책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고마워요. 우와,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그림책으로 다양한 활동들 지금 집에서 많이 예, 할 수 있, 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오, 반가워요. 이렇게 미리 책을 갖고 있는 친구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형극으로도 만들어졌다고. 인형극 보여드릴게요. 하이라이트 장면이에요. 가자! 궁극으로! 가자! 궁극으로! 구름바다 저기 멀리 달리는 시간으로 바람도 달빛 나도 춤을 추는 곳 저 하늘 달린 놀이터 우리 함께 가요 걱정은 하지 마요 무서워 마요 재밌겠죠? 네, 진짜 너무 재밌었다고 다들 보신 분들이 정말 평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분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아이들도 어두운 그 깜깜한 데를 무서워하는 되게 어린 친구도 보고서
어두운 공포증. 그 깜깜한 데를 무서워하는 그 공포증을 이겨냈다고 이걸 보고서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고 그리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해 춘천이랑 또 강릉 그리고 수원에서 일단 공연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극에서 편지가 왔대요. 편지? 북극에서 어떤 편지가 왔을까요? 북극곰이 보냈나 봐요. 한번 읽어볼게요. 북극곰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도 북극곰 사랑하나요? 그럼 우리한테 보낸 거 맞네요. 안녕, 나는 북극에 살고 있는 북극곰이야. 지금 우리 마을은 큰 위험에 빠졌어. 무슨 위험일까? 빙하가 점점 녹고 있어서 먹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 아, 그렇군요. 게다가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기도 해. 제발 우리를 좀 구해줘. 2022년 5월 5일 작은 빙하 위에서 북극곰이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북극곰이 지금 큰 위험에 빠져 있대요. 여기 그림 기억나나요? 아까 해를 낚은 할아버지에 있던 한 장면이죠? 여기 보면은 해를 낚은 할아버지 때문에 바다가 더워져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떠내려와 있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 빙하가 녹고 있대요. 해를 낚은 할아버지가 해를 낚아서는 아니고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20년 동안 빙하가 50% 반이나 녹았대요. 엄청 많이 녹았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작은 본래 빙하를 이렇게 걸어서 사냥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빙하가 녹으니까 이렇게 자꾸 헤엄을 오래 쳐야 되니까 그러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먹이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지금 북극곰이 큰 위험에 빠졌다고 해서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왔어요.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알죠? 이거는 진짜로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그냥 꽂아놓은 건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건데요. 아이스크림이 냉동실에 있을 땐 어때요? 차갑고 딱딱하죠? 그런데 먹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녹죠? 맞아요.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여기 바닷물의 온도도 올라가면서 지금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고 있대요. 진짜 실제 사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있으면 이 와중에 편지를 써서 우리한테 보냈나 봐요. 도와달라고. 해를 낚은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었죠. 북극곰도 북극곰 혼자서 북극곰들만끼리는 해결이 안 된대요. 우리 모두 같이 도와줘야 되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지구가 더워질까 궁금하죠? 도대체 왜 더워지는 걸까? 할아버지가 해를 이제 낚지 않았는데 다시 올려놨는데 왜 더워지는지 봤더니 여기 보면은 공장에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들이 석탄, 석유 이런 데서 나오는 화석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게 떼면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탄산이 막 생기는데요. 이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덮고 있대요. 근데 점점점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보세요. 지구가 여러분들 비닐하우스 알아요? 비닐하우스 본 적 있죠? 온실에 있는 것처럼 지구가 이렇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온실 속에. 그러다 보니까 태양빛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점점 더워지는 거예요. 여기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연기들 있죠. 매연도 있지만 탄소가 계속 나오면서 같이 하늘로 자꾸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아, 이래서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추워지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여기 꽁꽁 얼었던 장면 기억나죠? 근데 이게 진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살고 있던 저희는 텍사스 휴스턴에 6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는 진짜 눈이 안 오고 막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영도만 돼도 막 학교가 휴교를 해요. 추워서 이런 곳이었는데 작년에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동파되고 막 어떻게 다들 너무 꽁꽁 추워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더워지고 있다는데 왜 추워지기도 하는 거죠? 이게 여기 보면은 북극이 추우면요. 이 제트길이라는 게 있어서 차가운 공기가 같이 머물게 되는데 북극에만 그쪽 위쪽에만 머물게 되는데요. 보니까 위에 지금 북극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소용돌이가 너무 불안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트길이가 지금 밑으로 내려온 거 보이죠? 이러면서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아래로 내려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추울 땐 또 어떤 데는 너무 폭설이 많이 내려서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추운 곳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는요, 땅이 마른 거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덥거나 막 이럴 때 목마르죠. 이런 것처럼 목마른 땅들, 또 물 좀 주세요. 너무 목말라요. 이런 땅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여기는 본래 호수였대요. 호수인데 지금 마른 거예요, 이렇게. 땅이 마르면 지금 갈라져 있죠. 여러분들 막 겨울 되면은 손등이 막 갈라지고 그렇게 트죠. 그런 것처럼 건조하면 땅도 이렇게 갈라지고 그래요. 이런 일들도 생겨난다고 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고 있어서. 그리고 반대로 태풍 때문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현상도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태풍이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이유가 바다에 있는 열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바다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바다에 열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와, 나 태풍 크게 만들 수 있겠다 하면서 바다가 열을 막 태풍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태풍이 점점점 커져서 아하하, 나 이렇게 엄청 큰 태풍이 됐지 하면서 태풍이 우리한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를 엄청 많이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한 일들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10년 동안 비가 더 많이 내렸대요. 옛날보다 점점 더 강수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름에 특히 많이 내리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왜 저희 산불 났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겨울이나 이럴 때 또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변화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우리한테 끼치고 있어요.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하나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럼 잠시만요. 제가 편지에 추신을 안 읽었었어요. 추신이 있었네요. 편지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추신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추신. 비밀 요원을 보냈어? 여러분, 비밀 요원을 보냈대요. 비밀 요원이 여기 와 있나 봐요. 누굴까? 우리 다 같이 비밀 요원 한번 불러볼까요? 비밀 요원 나와주세요. 다 함께 나와주세요. 할까요? 나와주세요. 비밀 요원 나와주세요. 어떡해, 비밀 요원이에요. 어머나, 어떡해, 비밀 요원이 여기까지 왔어요. 반가워요, 비밀 요원님. 여러분, 비밀 요원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만나러 북극에서 왔대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반가워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나요? 네, 저는요, 북극에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왔어요. 북극곰이 우리한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여기까지 힘들게 찾아왔다고 해요. 여러분들, 북극곰 이것도 제가 그 창의력 학습지에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요. 여기에 북극곰한테 어떤 말을 우리가 해줄 수 있을지, 여기 북극곰한테 어떤 말을 한번 해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여기까지 위험, 저희 도와주세요. 저희 위험해요 라고 찾아온 북극곰 비밀 요원한테 혹시 한마디 매기 좀 해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누가 북극곰한테 나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친구. 네, 북극곰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북극곰이 너무 속상하고 힘든가 봐요. 어떤 식으로 말해요? 북극곰한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앞으로 쓰레기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많이 사용할게. 와, 고마워요. 네, 정말 좋은 이야기 해줬어요. 북극곰도 정말 보세요. 지금 좋아서 고맙대요. 여러분들이 아까 정말 좋은 얘기 해줬는데요. 북극곰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해줄게 라고 친구가 알려줬네요. 네, 그러면 잠시만요. 뭐라고요? 우리 오늘 북극곰 구조 특공대를 모집한대요. 네, 오늘 북극곰 구조 특공대를 모집하려고 왔어요. 북극곰 구조 특공대를 우리도 함께 힘을 모아서 빙하를 더 이상 녹지 않게 북극곰을 구조할 수 있게 북극곰 구조 특공대를 함께 우리도 해볼까요?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북극곰 구조 특공대 함께 힘을 모아서 북극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우리 그러면 네,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 북극곰 구조 특공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북극곰을 도울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여기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저거예요. 에너지.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원인이 그거래요. 아까 공장에서 이렇게 굴뚝이 연기 나가는 거 봤죠? 그런 에너지, 화석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탄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런 바람개비처럼 보이는 저게요. 바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력발전소예요.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우리가 저런 걸로부터 풍력으로부터 바람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지구가 더워지지 않게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저거는 태양열 에너지예요. 태양열을 가지고서도 전기로 만들 수 있거든요. 저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전기차. 전기차 알죠? 요즘에 버스도 전기가 있더라고요. 버스, 전기로 가는 버스. 이런 전기차를 활용할 수 있고 자전거, 아까 탄 친구도 있었죠? 자전거를 타고서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또 걷는 것도 할 수 있죠. 네, 걸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면 북극곰이 빙하에서 빙하가 녹는데 더 우리가 녹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크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들 안 쓰는 전등불 끌 수 있죠. 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네, 밖에 화장실에서 나올 때 또는 방에서 이제 볼일 다 끝나고 방에서 나갈 때 전등 끌 수 있죠? 네,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꼭 같이 실천해 보도록 해요. 북극곰 우리 그 정도면은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좋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있었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어요. 정말 잘 됐죠? 여기 플라스틱 활용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선생님도 텀블러에다가 물을 담아왔어요. 이렇게 물병을 활용하는 거,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지구가 정말 좋아한대요. 또 재활용하는 거, 분리수거 해본 적 있는 친구. 저 분리수거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분리수거도 진짜 진짜 필요해요. 네, 정말 손 들어줘서 고맙고요. 이렇게 분리수거를 통해서 재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그 신문지 연필 있죠? 그것도 버리지 않고 우리가 나무를 쓰지 않고 재사용해서 지구를 아껴줄 수 있는, 그래서 북극곰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에요. 또 나무 많이 심기. 나무가 뭘 먹죠? 뭘 들이마셔주죠? 아는 친구 있네요. 맞아요. 이산화탄소를 마셔주죠. 이산화탄소를 마셔주죠. 네, 이산화탄소를 마셔주는 친구, 아는 친구 있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무한테 가서 산소, 우리한테 좋은 산소를 내보내준대요. 그래서 나무 심는 것도 네, 정말 좋은 일이랍니다. 그럼 우리 이거를 이것도 진짜 이게 뭐냐면요, 우리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북극곰 구조 특공대는 어른들도 있대요. 어른들도 지금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학자분들이 있어요. 과학자분들이 연구를 해서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석유를 만들어내고 있대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로 여기 플라스틱을 녹여서 만든 석유로 뭐 로켓을 발사하는 그런 연료로 쓴다든가 아니면 자동차에 주입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에너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렇게 과학자들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커서 이런 거를 개발해내는 그런 과학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무엇을 낚을까요?는 뭐냐면요. 해를 낚은 할아버지가 해를 낚으니까 우리도 뭔가 좀 낚아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까 배워봤던 거를 낚시를 직접 해보려고 해요. 낚시를 직접. 북극곰이 여러분들 낚시한 친구들한테 선물도 주려나 봐요. 북극곰도 저도 낚시 정말 좋아해요. 북극곰도 낚시 좋아한대요. 주로 무얼 낚나요? 물고기? 네, 물고기를 낚고요. 물개도 잡아먹는데요. 북극곰도 낚시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낚싯대를 준비했거든요. 나와서 낚시하고서 우리가 뭘 북극곰 특공대로서 어떠한 거를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낚시해서 얘기해볼 수 있는 친구. 네, 여기 친구 한번 나와서 낚시해볼까요? 이거 잡고요. 잠시만요. 뭐가 나올까요? 낚아봅시다. 우와! 이거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 낚았어요. 여러분들 뭘 낚았냐면요. 전기 에너지를 낚았어요. 이게 아까 이거 전기불 오늘 집에 가서 끌 수 있어요? 전기불 안 쓰는 불 끌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여기 북극곰이 선물 준대요. 친구, 우리 친구 북극곰이 선물 잠시만. 네, 북극곰이 가서 준대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친구가 낚아볼까요? 네, 두 명 여기 이 친구랑 친구 나와주시고요. 네, 여기 검은색 옷 입은 친구랑 한 명만 더. 네, 거기 흰색 옷 입은 친구랑 이렇게 세 명 일단 나올게요. 자, 낚아보겠습니다. 나와서 옆에 줄 서 있을까요? 자, 뭐가 나올까요? 낚아봅시다. 뭘 낚을까? 우와! 두 개가 낚였는데! 두 개가 낚였어요.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다 들어주겠어요? 하나는 여기 보면은 이거 뭐예요? 뭘 해야 되는 그림인지 알 수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분리수거. 맞았어요. 분리수거 할 수 있어요? 네. 와, 역시 북극곰 구조 특공대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것도 얘기해 줄까요? 이거는 뭘까요?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재활용. 맞아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또 플라스틱보다는 우리가 아까 텀블러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주면 좋겠죠? 일회용품 대신에 다른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쓰도록 해요. 정말 잘해줬어요. 고마워요. 북극곰이 선물 준대요. 그리고 다음 친구.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 낚아봅시다. 으라차차. 으라차차. 잘 안 돼요? 한번 이렇게 움직여봐요. 짜잔! 우와! 이번에 낚은 거는? 이게 뭐예요? 운동? 네, 운동은 운동인데 무슨 운동이죠? 걷기. 맞아요, 걷기예요. 이거 갖고 있을래요? 네, 좋아요. 이거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대요. 우리 자동차 말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갈 수 있겠어요? 있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 북극곰 구조 특공대는 다르네요. 네, 역시 선물을 북극곰이 고맙다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또 뭐가 있을까? 뭐가 나올까요? 여기도 두 개를 낚았어요. 한 번에 두 개. 짜잔. 하나는 이게 뭐예요? 자전거.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자전거 나중에 배울 거죠? 네.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서 자전거를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죠? 자동차가 아니라
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북극곰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도 어른들이 이거는 전기차 많이 사용해주면 좋겠죠? 고마워요 친구. 여기 북극곰이 선물을 준대요. 또 지금 보니까 두 개 남았어요. 두 명만. 정말 많은 친구들 하고 싶은데, 네, 여기 저기 주황색 옷 입은 친구랑 잠시만요. 여기 핑크색 옷 입은 친구 나와볼까요? 선생님이 다 시켜주고 싶은데 이따가 끝나고 나와서 낚시해봐요. 네, 이게 꼬여서 엄청 길어졌어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자, 잡고 들고 올게요. 자, 낚아봅시다. 짜잔, 뭐가 나올까? 우와, 뭐가 나왔죠 여러분? 나무가 나왔어요. 나무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나무 언젠가 하나 정도는, 나무는 아니더라도 뭔가 화분에다가 뭔가 심어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푸르게 자연을 가꿔주는 것도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북극곰이 선물을 준비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친구. 자, 여기 있어요. 과연 마지막은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우와! 이거 정말 아까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한 게 딱 나왔네요. 마지막. 이게 뭐예요? 알고 있어요? 태양광. 우와! 태양광 에너지 맞아요. 태양광 에너지랑 여기 이것도 혹시 아세요? 몰라. 이거는 풍차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풍력 발전소예요. 그래도 우리 친구 이런 것들 이제 관심 갖고 더 잘 북극곰 구조 특공대로서 잘 알고 있어줄 수 있죠? 네. 고마워요. 북극곰도 고맙대요. 고마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극곰, 여러분들 북극곰 구조 특공대가 이제 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세 가지로 선생님이 적어와봤어요. 먼저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맞아요. 우리 북극곰 구조특공 되니까 첫 번째 임무는 북극곰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네, 북극곰 꼭 지켜주세요. 북극곰도 좋아서 춤을 추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를, 네, 다 같이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맞아요. 우리 지구를 아껴주세요. 우리가 지구를 아껴줘야 지금 저렇게 나무도 심어주고 지구를 아껴주면 지구가 더 오랫동안 우리한테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아껴주면 북극곰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여러 동물들 다 같이 식물들도 함께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북극곰 구조특공대의 두 번째 임무예요.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제가 여기 이게 어린이 색전지에 있는 건데요. 지구가 정말 사랑하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지구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대요. 그래서 공 여러분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물도 주고 지구가 주고 있는 게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지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래요. 왜냐면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고요, 나를 사랑해야 지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북극곰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북극곰 구조 특공대는 첫 번째, 두 번째, 좋아요. 세 번째. 우와, 우리 다 같이 북극곰 구조 특공대가 돼서 이렇게 북극곰도 구조하고 많은 활동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든든하네요.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아스트로이드북 출판사에서 아까 헤를라큰 할아버지를 너무 잘 만들어주신 아스트로이드북 출판사에서 지금 북마켓 29번에 있거든요. 가면 핸드페인팅도 해준다고 해요. 여기 구경할 것들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자 사인에 이거 아까 그 선물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물론 그냥 오셔도 돼요. 이거는 친구들 나눠주고 싶어서 하나씩 다 가져온 거니까요. 그냥 아까 못 받은 친구들 있다가 줄 서면 하나씩 드리려고요. 그리고 여기 사인하면서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북극곰 여기까지 와준 우리 북극곰을 위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려고 합니다. WWF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실제로 북극에 가서 북극곰들을 구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이 북극곰만이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이런 동물들이라든가 또는 기후 관련해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세계자연기금이라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도 좀 더 보태서 여러분들이 책을 이번에 구입하시면 그거 같이 수익금 일부 보태가지고 진짜 실제로 북극곰을 도와줄 수 있도록 보내려고 합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힘차게 앞으로 북극곰을 구조하겠다는 이 마음으로 힘차게 다 같이 북극곰 구조대 출동하고 외쳐볼 수 있겠어요? 우리 북극에 있는 북극곰이 들릴 수 있을 만큼 크게 외쳐볼까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북극곰 구조대 특공대 출동이라고 하면 다 같이 출동만 합시다. 선생님이 북극곰 구조 특공대라고 하면 출동만 할게요. 자, 큰 소리로 여기 북극에 있는 북극곰이 듣고 안심할 수 있도록요. 자, 준비. 북극곰 구조 특공대